오버 대화 파트. 16번 문장부터 했죠.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뭔 얘기하는지 먼저 파악해 볼까요? 뭔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가볼래? 저쪽에 있는 저 어새 멕시코 식당에 내일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좋다, 왜 안 되겠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 식당에 전화할 거다. 식당에 전화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뭐 예약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예약하다라는 말을 뭔가를 붙여서 예약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으로 바꿔놨죠. 전화할 건데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전화할 건데? 예약하려고. 이런 표현 나오고요. 그랬더니 자, 이 표현이 이 과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표현입니다. 불필요 표현이죠. 전화할 필요가 없다. 전화로 굳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너는 뭐 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을 할 수가 있다. 전화로, 전화 예약 같은 거 할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그 뭐, 그 식당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서 뭐, 시간과 뭐 메뉴 같은 것들 이거 골라서 예약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뭐 그랬더니 뭐 편리한이라는 형용사를 알아야 되겠죠. 편리한이라는 형용사가 뭐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감탄문이라고 그래요. 감탄문. 감탄문을 시작, 깜짝 놀란 표현을 지금부터 깜짝 놀란 말, 깜짝 놀라서 하는 말 할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문장의 시작에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에는 예를 쓰고 이런 경우에는 예를 쓴다라고 했는데, 뭐 감탄문도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편리한이라는 형용사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걸 감탄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었네요. 자, 그래서 뭐 우리 한번 가볼래? 뭐 우리 춤출래요? 하고 같은 표현이죠. Shall we go? 하면 되겠죠. Shall we go? Shall we try? 했네요. 그럼 이제 go 같은 표현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try 해볼까? 시험삼아 가볼까? 말이야. try 무엇을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뜻이죠. That new Mexican, 멕시코 아니죠.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이렇게 표현하는데, shall we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제안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겠느냐, 뭐 try의 형태가 뭐 어떨 때는 trying이 돼야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 그러냐 이런 얘기하고, that은 뭐 한 대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대시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가 없다. 겉만 드는 대시면 생략할 때가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that도 생략할 수가 있지만, 이 that은 뭐다? 이런 that을 보고 뭐라 한다? 지시형용사라 그러죠. this의 반대말로 쓰인 겁니다.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Shall we try? 이런 표현. Okay. Shall we go to that? 뭐 이런 거. 뭐, go, 뭐, shall we go to that nex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대신에 try 같은 동사를 써서 시험 삼아 한번 가볼까?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go를 집어넣고 싶어. 시험 삼아 한번 가볼래? 할 때 to go인지 going인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뭐 비지신지 비지팅인지 뭐 아니면 뭐 투 비지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두시면, 트라이의 의미가 뭐 S단지 시험삼아 해보단지에 따라서 뒤에 오는 동사가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뭔가 제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데다 뭐 why not 이렇게 하겠죠. 여자가 남자네요. why not? I will call the restaurant 하겠죠. I will call the restaurant. 그 다음에 예약하다가 뭡니까? 예약하다. book이었죠. book. 그쵸? make a reservation 이런 표현도 있다고 그랬고요. book. 그럼 예약하기 위하여니까 to make a reservation 썼죠.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하면 되겠죠. make a reservation. 예약하다 라는 표현. 그쵸? reservation이 예약이라는 명사고요. make a reservation이 예약하다.
그 다음에 to를 붙여서 in order to make a reservation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부사대공법으로 쓰였다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자가 불필요를 표현하죠. 됐습니까? 뭐 왜 안되겠어? 뭐, 가보자는 얘기죠. Why not? 뭐, try 해보자는 얘기죠. I called the restaurant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You don't have to 겠죠. You don't have to call them 하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call them. 그 다음에 뭐 너는 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You can do it 하면 되겠죠. You can do it 또 You can do that 하면 되겠죠. You can do it online 하면 되겠죠. You can do it online. 여기 이 do it은 대동사라고 하죠. 대동사. 대동사. 대신 온 동사죠. 그러니까 do it이 뭐 대신 왔냐? 너는 온라인으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do it은 예약하다라는 표현 대신 온 거죠. You can do it online. 그래서 이 do it은 대동사라고 하고 뭐 대신 왔는지 don't have to, don't have to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don't need to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불필요 표현이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you don't have to call them. You don't have to call them. 엄마야? You can do it online. 그러니까 왜 소리, 사운드가 절로 잡혀 있지? 깜짝 놀라셨습니까? You don't have to call them. You can do it online. 오케이, 그랬더니 뭐 오케이, I see 하겠죠. 그 다음에 자, 깜짝 놀랐으니까 깜짝 놀라는 말 일단 편리한이 뭡니까? 편리한 convenience입니까? convenient입니까? convenience는 명사죠. 편리 convenient고요. 그 다음에 convenient가 형용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말 뭐로 시작했다? how convenient 이러죠. how convenient 읽어보고 감탄문이라고 했는데요. 감탄문. 자, 이게 감탄받지 않은 문장이었을 때 그것은 매우 편리하다라고 평서문으로 하면 it is very convenient죠. 자, 그거 참 편리하구나. 오, 이거는 마침표죠. 그냥 느낌표가 아니고. 근데 얘를 감탄문 만들고 싶으면 편리해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명사가 있을 때는 what으로 시작하죠. 감탄문이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이렇게 하죠.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world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군요 이렇게 할 때는 how가 아니고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하죠. 하지만 여기 명사가 없죠.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그래서 how를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엔 how convenient 뒤에 생략된 말은 it is가 생략됐죠. 정말 편리하군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영어로 쭉 말할 수 있으려면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 얘들이 뭐 해보려고 뭐 동네에 뭐가 새로 생겼는데 뉴 멕시칸 레스토랑트가 생겼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제안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일 가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왜 안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해보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남자가 먼저 선수 뭐 내가 예약할게 그랬더니 전화 예약할 필요가 불필요 표현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뭐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냐 뭐 이런 것들 자세하게 들여다볼 건데요. 아, 이걸 필요 없이 이걸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표현으로 뭐가 가능하다? Shall we? 뒤에 동사 원형이죠. Shall we try that new Mexican이죠. Restaurant tomorrow? 그렇죠. Shall we try that new Mexican? 그래서 함께 하자고 표현해서 Why don't we try도 있죠. Why don't we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도 가능하고요. How about trying도 가능하죠. How about trying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뭐 how about이 되면 what about도 되겠죠. what about trying, how about trying. 뭐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엔 동명사 와야 되는 거고 let's 동사 원형이죠. let's try that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그래서 일단 let's가 사용됐을 때는 다른 것들과 달리 마침표로 끝이 납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at은 뭐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 새, 멕시코,
어쨌든 뭐 여기는 국가 형용사가 와야지 국가 명칭 코리아가 오는 게 아니고 코리안 레스토랑트라고 그러죠. 한식이 나오는 식당을 코리아 레스토랑트가 아니고 그것처럼 국가 명칭이 아니고 국가 형용사형 써야 되겠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 할래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 왜 안 되겠어요? 좀 why not 왜 안 되겠어? I'll call the restaurant. 내가 식당에 전화할 거다. 그래서 예약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본문에 나 있는 건 to make a reservation이었죠. For us. 그리고 여기에 to make a reservation for us가 우리를 위한 예약을 하기 위하여니까 얘만 되는 게 아니고 in order to make나 so as to make도 당연히 되겠죠. In order to make a reservation, so as to make a reservation 다른 형태는 의미상 불가능하겠죠. I called the restaurant in order to make a reservation for us. 오케이. 그래서 불필요 표현이죠. 그래서 전화할 필요가 없다.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은 you don't have to call them 되고 you don't need to need와 또 have 둘 다 되죠. You don't need to call them. You don't have to call them. You can do it online. Online으로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don't need to do, don't have to do가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단데 여기에 to call이 아닌 call을 쓰고 싶다면 동사 원형을 쓰니까 뭐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할 필요 없다라는 조동사가 뭐라 했습니까? You need not call them이었죠. You need not call them. need not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에 뭐 그녀는 전화할 필요 없다 할 때는 she doesn't로 바뀌죠. 여기선 she doesn't need to call them, she doesn't have to call them. 근데 need not을 썼을 때 need not이 조동사를 했으니까 여기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she라도 need not call them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need not이라는 조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do it은 뭐 대신 왔다. do it 저 물음표를 는으로 바꾼 다음에 뭐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You can do it online. 너는 온라인으로 그걸 할 수 있어. 그럼 you can make a reservation online. 너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어 라는 그래서 이러한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동사고 뭐 대신 왔는지 찾아낼 줄 알면 되는 거죠. You can do it. You can make a reservation for us online. 예, 그래서 뭐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으니까 어 나 이미 알아 라는 이런 거 아니고요. 어 I know 하면 어 나도 알고 있었거든 이런 뜻이고요. I see 라 했죠. I see. 그 다음에 정말 편리하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들 보고 여러분들 한글 뜻이 생각이 나야 돼요. 됐습니까? 감탄문자 정말 편리하구나 라는 얘기 했으니까 How convenient it is 였죠. Okay, it is가 생략됐다. 원래 평범한 문장은 it is very convenient 였고요. 그거 정말 편리하다. 뭐 평범한 문장은 그거 정말 편리하군. It is very convenient 였고 감탄문 만드는 과정에 깜짝 놀라는 이유가 강조받기 위해서 앞으로 왔는데 이 세상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으니까 명사가 없으니까 와수로 시작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전화할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call them.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다양한 다른 표현. You need not call them. You don't need to call them. 이런 표현들. 뭐 You can do it online. 뭐 이런 표현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내용.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좀 긴 부분이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두 가지 표현이 뭐였냐 하면은 뭐 주요 표현이 뭐 불필요를 얘기한다든가 또 뭐였더라? 대화의 주요 표현이 뭐 추측을 얘기하는 거였나? 봐야 되겠네. 선생님 머리가 나빠갖고 오과의 뭐 주요 대화 파트에서 걱정하는 거하고 불필요네요. 그렇죠. 의무 부인하기라고 했는데요.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 걱정된다는 거하고 이제 섞여서 나오겠습니다. 이제 섞여서 커뮤니케이션 파트에서는 그래서 뭐 걱정되는데 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고민했더니 아 뭐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대화겠죠. 오케이. 전체 대화 내용은 우리말로 쭉 생각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이런 얘기 안 해요. 인사합니다. 제이든, 이 아닌 친구가 제이든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회가 다음 주 금요일인데 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애 이름은 아직 안 나오지만 얘는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인데요. 얘는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떤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 표현학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텐트가 들어가는 기대 표현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난 뭐 I can't 뭐 이렇게 해갖고 기대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뭐 그게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대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이든은 어떤 제이든의 심정 현재 심정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얘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뭐 걱정되는 이란 뜻으로 뭐 W로 시작된다든지 A로 시작된다든지 뭐 C로 시작된다든지 이런 어휘들 걱정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 친구는 기대하는데요. 이 친구는 얘 제이든이 아닌 친구는 좀 기대하는데요. 제이든은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파악되고요. 제이든은 뭐를 걱정한다? 다음 주에 있을 뭐 운동회를 다음 주였나? 다음 주 금요일에 할 운동회를 걱정합니다. 제이든의 걱정거리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이든이 아닌 애가 제이든한테 너 운동 잘하지 않냐? 부정의문문이라고 하죠. 이거 부정의문문. 부정의문문은 뭐 대답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너 운동 잘하 한국 우리말로 너 운동 잘하지 않니? 라고 물었을 때 운동을 잘한다면 아니 잘해 이러죠. 그쵸? 근데 영어로는 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 잘 못해 그래가 영어로 yes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부정의문문. 그리고 부정의문문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자신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닌가 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부정 not이 들어가는 의문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잘하는 거 뭐 뭐뭐를 잘하다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뭐 be가 들어가는 거 있고 be good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을 확인받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이든은 운동을 잘한다 못한다 잘합니다. 제이든이 운동 잘한다고 지가 대답하고 있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니야 운동 잘해 인 거예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 운동 잘 못하니? 아니 잘해. 됐습니까? 자 잘하지만 뭐가 걱정되나? 800m 이거 릴레이 아닌가요? 저 릴레이라는 단어를 안 썼군요. 이어달리기가 좀 뭐 나중에 고쳐놓겠습니다. 나는 800m 이어달리기가 걱정된다. 자 걱정 표현하는 기조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수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나는 800m 이어달리기에 대해서 걱정된다.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표현 하나만 알아두시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표현도 있지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대화는 뭐 제이든이 아닌 친구는 다음 주 금요일에 할 운동회가 엄청 기대됩니다. 얘는 기대하는데 제이든은 반대로 걱정하고요. 제이든 운동을 잘하지만 800m 이어달리기가 걱정됩니다. 그럼 뭐 왜 걱정하냐라고 이런 뭐 말을 뭐 제이든이 아닌 녀석이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뭔 소리야? 800m 이어달리기가 걱정된 날이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진심 확인하기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표현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뭔데 마지막에 뛸 사람인데 이거 팩트니까 뭐 미래 시제 쓸 필요 없습니다. 현재 시제 쓰면 돼요. 내가 마지막 러너인데 그 다음에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만약 뭐뭐라면 어쩌지 라는 표현은 어떤 두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하지? 언제 있을 일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떡하지지만 절대로 미래 시제 쓰면 안 된다고도 얘기했죠. 만약 우리 팀이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 팀이 뭐 루즈하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 때문에 라는 표현은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얘 말고 쟤를 써야 되겠죠. 어떤 것 때문에니까 뭐 두 단어로 된 거 써야지 한 단어로 된 거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걱정하지 말란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의견 말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 제이든이 아닌 친구의 의견은 내 생각하기에 제이든 너는 너 자신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이거 현재 시제고 이건 진행형 시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 다음에 너는 너 자신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완벽한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이 I think의 목적어가 되려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그 녀석. 그 다음에 이제 뭐 너 자신에게 스트레스, 뭐 누구누구에게 스트레스를 주다 하는 거, 뭐 스트레스를 올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스트레스를 놓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란 그 단어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셀 수가 있다 없다. 스트레스는 셀 수가 없으니까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주고 있다, 뭐 give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스트레스를 놓는다고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걸까 내 자신에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매일 연습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니? 의견 묻기죠 이번에는. 그렇죠? 생각하니가 아니고 생각하지 않니? 니까 not이 들어간 의문문이니까 부정의문이겠죠.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연습해야만 한다도 이것도 완벽한 문장을 또 끌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의무표현이죠. 의무표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랬으니까 그 다음 나올 말은 불필요 표현이 제이든이 아닌 친구가 충고해주겠죠. 이건 제이든이 하는 말이고요. 내가 매일 뭐 무엇을 연습해야 된다? 800m 계주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매일 운동할 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도 또 대동사 썼을 건데 이 대동사는 뭐 대신 왔다? 매일 운동하다 대신 왔겠죠. 매일 운동을 할 필요는 매일 참 연습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뭐 그건 그냥 학교 시합이잖아. 뭐 니은 히읗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써놨네요. 니은 히읗. 그 다음에 뭐 그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뭐 이겼다고 뭐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 지금까지 충고하던 애 이름이 이제 나오네요. 유리였습니다. 유리는 지금 기분이 신나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하냐? 다음 주에 있을 운동회에서 800m 마지막 주자로 뛸 건데 자기 때문에.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죠. 계주에서는. 그렇죠? 마지막, 그러니까 계주 보는 재미가 그죠? 마지막에 막 잘하는 애들 배치시켜가지고 막 역전하고 막 이러면 막 진짜 기분 좋죠. 역전 패 당하면 진짜 기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엄청 됩니다. 제이든이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야 너 잘 뛰잖아.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에 뛰어 이랬더니 애가 막 부담을 막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리가 아 뭐 끝까지 할 필요 없고 뭐 이기든 지든 좀 즐겨라.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제이든이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어떻다. 나는 운이 좋다고요. 그 다음에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서 라는 표현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는 운이 좋은데 왜 운 좋다? 유리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I am lucky 한 다음에 내가 너 같은 친구를 갖고 있다는 완벽한 문장이죠 또. 그쵸?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얘는 있어야 됩니다. 얘는 목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원래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because가 끌고 다니죠. 근데 because 말고 얘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그래서 한 문장씩 확인해 보면 일단 인사하죠. 뭐 하이 제이든 했고 유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Sports day is 하죠. Sports day is next Friday. 그래서 분명히 미래에 있을 일인데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Will be 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정해진 시간 일정표라 합니다. 타임테이블이라 하는데요. 스케줄 또는 타임테이블상 있는 미래는 무슨 시제로 충분히 미래 시제 커버가 가능하다?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 커버가 가능하고요. 나는 엄청 기대돼 라는 표현은 이거였죠. I can't wait. 됐습니까? 나는 못 기다리겠어가 아니고요. 이게 기대 표현이라 했습니다. I can't wait. 이게 기대 표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ports day is 현재 시제로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I can't wait로 기대 표현. I can't wait for the sports day겠죠. 그 다음에 really, 그 다음에 뭐 나는 사실 걱정된다, 뭐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이 기본 표현이었죠. I'm worried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이죠. 스포츠 데이는 단수니까 them 쓰면 안되겠습니다.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뭐 actually 같은거 들어가면 이제 어떤 실질적인 사실 고백하고 이럴 때 actually나 in fact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In fact I'm worried about it. I'm anxious about it. 됐습니까? 오케이, 걱정 표현하기 여기 나왔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뭐 왜? 라고 묻고요. 그 다음에 aren't you good at? 하면 되겠죠. aren't you good at? aren't you good at sports? 와야 되겠죠. aren't you good at sports? be good at 썼고요. 부정문 aren't you good at sports? 잘하지 않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말 해석은 아니 잘해지만 yes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부정의문문에선 yes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잘하지 않아? 아니 잘해. 됐습니까? Aren't you good at sports? 그렇죠. 잘하는 거 표현하는데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봤습니다. Aren't you good at sports? 그래서 yes, I aren't you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am 하면 되겠죠. Yes, I am good at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나 but 넣으면 되겠죠. But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걱정하다 I'm worried about 하겠죠. I'm worried about 더. 그 다음에 이제 800m 할 때 이거 원래 800m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800m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뭐다? 800m relay죠. 여기서 고칠 수 있는 방법 없나? 아 여기 옛날에는 있었는데 또 없앴냐 이 사람들이. 아이 참네. 이건 좀 바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800m 나는 800m 계주를 걱정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하우 컨비니언트까지 있겠죠. Actually worried about it 했고요. 그 다음에 Aren't you good at sports? 잘하지 않냐? 라는 표현 Aren't you good at? 맞고요. 그 다음에 I'm worried about 더. 그래서 여기에 meters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비교했었죠? 뭐 그는 뭐 10살이다 라는 표현은 He is 10 하고 여기 대시하면 안 되죠. 10 아이고 왜 안 써져 갑자기. years old 이렇게 하지만 만약 그는 10살 먹은 남자아이다 할 땐 he is a 10-year-old boy 그래서 한 단어처럼 사용될 때 10살짜리인이라는 한 단어처럼 사용할 때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Yes, I am good at sports, but I'm worried about the 800m relay. 고요. 그 다음에 뭐 What do you mean이죠? What do you mean? 많이 쓰입니다. What do you mean? 그 진의 확인하기, 진심 확인하기. What do you mean?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What 뭐 말 뭐 What is the word?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What do you mean?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많이 쓰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I am the 쓰겠죠. I am the last runner. 뭐 제이든이 말해요. I am the last runner.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진다면 어떡하지? 바로 뭐로 시작합니까? What if죠. 그리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했죠. What if our team will lose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What if our team loses? 그 다음에 오케이 두 단어죠.
나 때문에는 because of me가 아니고 because of me 한다 했죠. because 쓰면 절대 안 된다. I'm the last runner. What if our team loses? 만약에 미래 시제에 지게 된다면 어떡하지만 will los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뭐 일단 달래는 표현 나오죠.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그래서 자신의 의견 유리가 말하기에 I think 하고 that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완벽한 문장.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하고 있죠. 너는 놓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너무 많은 스트레스 뭐라고 했어? 너무 많은 스트레스 too much stress pressure 하죠. too much pressure too much stress. 그 다음에 여기다 on you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제기되면서 써서 뭐 on yourself 라고 표현해야 돼요.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뭐 얘 pressure 대신에 stress 써도 상관없습니다. You are putting too much stress on yourself. 네 자신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 의견 말하기였습니다.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too much stress pressure on yourself. 오케이. 그랬더니 뭐 너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나오나요 그 다음에. 오케이. 아 그렇죠. 매일 운동해야 된다고 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Really? 이러죠. Really? 그 다음에 Don't you think죠. Don't you think that 생략할 수도 있고요. 생략됐겠죠.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every day 뭐 이런 거겠죠. 대시 마찬가지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대시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만이라 했습니다. 대시 건만드는 대시라고 선생님이 뭐 옛날에 얘기했는데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대시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목적어로 사용될 때만 여기 think 동사의 목적어죠.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every day? 이건 의무 묻기죠. 그렇죠? 뭐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니? 뭐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every day는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해도 되겠죠. 내가 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직접 물어도 되겠죠.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그랬더니 뭐 그 이제 불필요 표현이죠. really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every day? 했더니 불필요 그럴 필요 없어 말이죠. 유리가 말하기를 you know you don't have to do it 뭐 이러면 되겠죠. you don't have to do that 뭐 do it 이거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럼 뭐 대신 왔다?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대신 왔죠. you don't have to 이번에는 저 대동사 do dash do가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just 이런 말 들으겠죠. just it just 이런 얘기냐 그쵸? It's just a 학교 시합 뭐 스쿨 컴페티션 들어가나요? 레이스 했네요. 뭐 달리기 경기 릴레이니까 레이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it은 뭐 100m 릴레이 대신 왔겠네요. 100m 릴레이 is just a school race. 학교 시합이지 올림픽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That's not the problem 이렇게 하겠죠. It's not the problem. It's not the about winning and winning or losing 나왔네요.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동명사들이 나왔습니다. 전치사 뒤니까 이기는 것 또는 지는 것 ing 붙여서 는 것 그래서 school race 대신 왔네 이번엔. School race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School race는 winning과 losing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School race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여기 중요한 표현은 you need not do that. You don't need to do that. You don't have to do that.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이제 좀 안도의 뭐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이든이 말하기를 내 생각엔 네가 많다. I think that you are right, 유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think, I guess, you are right, 유리. 그래서 뭐 그 의견 표현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대시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왔으니까 I think, I guess that you are right, 유리. 그 다음에 나는 운 좋다. I'm lucky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 Have a friend like you죠. Have a friend like you. 근데 너 같은 친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싶으니까 To have a friend like you 하면 되겠죠. 그래서 to 부정사에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 아까 전에 예약하기 위하여도 부사적 용법이었는데 그때는 의도였고요. 이번에는 lucky가 뭡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그쵸? 그래서, 왜 운이 좋니? 그래서 이번에 이 녀석도, 무슨 제곱법인데, 부사제곱법인데, 아까처럼 뭐뭐 하기 위하여의 의도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 뭐를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제곱법입니다. 어찌 운 좋은, 너 같은 친구를 둬서 운 좋은. 왜 운 좋니? 그러니까 부사제곱법입니다. 근데,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아니고, 뭐 수식하는 형용사제곱법?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제곱법입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운 좋은, 너 같은 친구 가져서 운 좋은. 럭키를 꾸며주는 부사제곱법입니다. I'm lucky. 그 다음에 요 대신에 완벽한 문장으로 하고 싶으면 That I have a friend like you 해도 됩니다. 대시 because처럼 쓰일 때도 있습니다. I'm lucky because I have a friend like you. 대신 because 안 씁니다. 이럴 때 됐습니다. I'm lucky that I have a friend like you.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너 같은 친구를 둬서 운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한번 쭉 뭐 내용 파악 간단히 하고 어떤 것들을 자세하게 봤는지 살펴보면요. 어? 내가 타다 버렸나? 아, 아니, 이게 아니고. 이거 먼저 보면. 일단 유리하고 제이든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기분이 어떻다? 기대되는 표현이죠. anxious한 거에 반대말입니다. worried 하지 않습니다. I can't wait 기대 표현하기로 했죠. Sports day is next Friday.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유리하고 제이든이 다니는 학교에 뭐가 있는데 운동회를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날 유리는 기대하고 그 다음에 제이든은 반대로 뭐 한다? worried about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데이 대신 왔죠. 그랬더니 잘하지 않냐? 부정의문으로 잘하는 거 아니었어? Aren't you good at sports? 했죠. Yes, I am good at sports, but I'm worried about 800m relay. 800m 개주가 연결되는데 뭔 소리야?가 뭐였습니까? What do you mean?이었죠. 그게 무슨 얘기하는 건데? 진의 파악하기, 진심 파악하기. I'm the last runner인데 what if 했죠. What if our team loses? 나 때문에 할 때 because of 써야죠.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stress. 뭐 얘 대신에 stress 써도 상관없고요. On yourself. 제기대명사 꼭 써야 된다 했습니다. You 쓰면 안 된다 했어요. Really? Don't you think I should practice every day?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그 다음에 뭐 800m relay is just a school race. School race i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오케이. 그래서 뭐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어떻다? 운이 좋다. 어찌 운 좋은? To have a friend like you 해서 운 좋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 다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가볼까요? 시작. 유리가 말하기를 Hi Ja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됐습니까? 기대 표현할 때 can't wait 한다고 했고요. 자, can't wait에서 조만간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면요. 자, 이런 표현이 기대 표현인 거죠. 그쵸? 오케이.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녀 만나, 는 것을, 뭐 할 수가 없다, 빨리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I can't wait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녀를 만나, 다가 뭡니까? meter죠. 그럼 meter를 형태를 변화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can't wait to라는 수고가 있습니다. can't wait to. 근데 can't wait to 할 때 to는 to 부정사 만드는 녀석이 아니고 뭐기 때문에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o meet 하면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틀린 줄 잘 모르죠. 근데 얘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전치사의 to기 때문에 뒤에 어떤 동작이 오고 싶으면 반드시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설명은 어디서 한 적이 있냐면은 이런 설명을 할 때도 했었습니다. I'm used to making pizza. 이게 뭔 소리라 했죠? used가 이게 앞에 요렇게 생긴 거 있는 거 보니까 품사가 뭐고 형용사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used의 세 번째 녀석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뜻을 가진 형용사고 뜻이 뭐라 했습니까? 익숙해진이라 했어요. 익숙해진.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나는 피자 만드는 거 잘한다 익숙하다 이 뜻이고요. 이 to가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이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전치사의 to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can't wait to do가 아니고요 can't wait to doing입니다. can't wait to do 가 아니고 can't wait to doing. 그래서 뭐 더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전치사의 to입니다.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can't wait가 나왔단 얘기는 앞으로 이 표현이 곧 시험 문제에 등장할 거란 얘기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여기 뒤에 생겼지만 I can't wait to the sports day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어요.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I can't wait to it. 됐습니까? I can't wait to the sports day. 전치사니까 주의하세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I can't wait to the sports day. 그 다음에 I'm 뭐 사실 뭐 고백하는 거니까 여기 actually 뭐 여기 뭐 들어가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얘는 기대한다고 막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 앞에서 얘는 지금 제이드는 뭐라 그래야 돼? 걱정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난 너무너무 기대돼 이런데 사실은 나 걱정돼 이런 말 넣어주는 게 좋겠죠. be worried about이고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얘가 걱정하는 대상이 스포츠 데이고 스포츠 데이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댐이 아니죠. I'm actually worried about sports day. 그랬더니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really? 아니고 뭐였더라? why였나? 아씨 내가 씨 여러분들 한글로 다 기억하라 그랬고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난 사실 걱정돼 그랬더니 아 이건 빈칸 없앨까? 나도 생각 안 나는데. 오케이 어디 갔어 뭘 열까 이걸 열어봤자 똑같은 빈칸이잖아. 오케이 why네요. 그쵸 why 왜 걱정해네요. 뭐 별거 아니었네요. 왜 걱정하냐? 걱정하는 이유. 뭐 걱정한다 그랬으니까 저 뻔뻔하게 당연히 생각난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쵸? 나 걱정돼! 그러니까 아, 너 지금 왜 걱정돼도 운동 잘하지 않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인하는 거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니냐니까 부정 의문이라 했습니다. Aren't you good at sports? 얘는 스포츠는 댐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건 it이 아니고 Aren't you good at them? Aren't you good at sports? 스포츠 잘하지 않냐? 그랬더니 yes I am이죠. Are you라고 aren't you라고 물었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yes I am good at sports. but이 당연하죠. but I am 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worried about이죠. I'm anxious about I'm concerned about 이런 얘기 했었죠. I'm concerned about the 800 meter relay죠. relay가 걱정돼.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이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What do you mean? I'm the 마지막 주저가 중요하죠. I'm the last runner야.
만약 loses 하면 어떡하지? What if our team, 한번 길어봤자 is니까 현재 시제 s 붙여야 되겠죠. Our team loses. 그 다음에 because of me죠. 나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니까 because 쓸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 because of 대신에 due to를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다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due to me, because of me, 어떤 것 때문에 2종 세트 가르쳐줬습니다. 총 4종 세트인데요. because of me, due to me. 그래서 만약 our team이 진다면 어떡하지? What if our team loses? 현재 시제로 만약 뭐뭐 한다면 어떡하지?이기 때문에 만약 라면 속에 will 넣지 마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의견 말하니까 I think나 I guess 이런 거 쓰면 되겠죠. I think that 생략됐죠.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너무 많은 스트레스니까 too much pressure, stress on.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you였죠. 주어가 you였는데 스트레스 놓는 대상이 다시 주어니까 반드시 제기되면서 on yourself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의견 말하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I think that you are putting too much stress pressure on yourself. 예, 그 다음에 뭐 내가 맨날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니? 니까 Don't you think that I should practice every day? 였죠. 뭐라고 생각할 that 마찬가지 계속 생략되고 있습니다. Shouldn't I practice every day? 내가 매일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할 필요 없다니까 No, you don't need to 해도 되겠고요. You don't have to do that. Do that 아까 얘기했죠. Do that은 뭐 대신 왔다?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대신 왔죠.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매일매일 운동 연습할 필요는 없어. You don't have to practice every day. You don't have to do that. 대동사 do는 do that은 practice every day. 그 다음에 뭐 얘는 뭐 800m relay is just a school race. School race, the school race is not about 이기거나 지는 것이니까 winning or losing이었죠.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승패와 관련된 문제.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표현입니다.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그래서 이제 I think 써도 되고요. 본문에는 I guess 썼죠. I guess I think that you are wrong 하면 안 되겠죠. You are right. 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correct 같은 것도 있겠죠. You are correct. 네가 옳아. You are right, Yuri.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너 같은 친구를 have 해서 그래서 to have는 무슨 정보법으로 써? Why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뭐 부사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부사적은 종류가 많은데 뭐 수식하는 부사다. 어떤 식 꾸며서 어찌 어떤 어찌 운 좋은 너 같은 친구를 둬서 운 좋은 형용사 수식 부사적인데 그 이유가 lucky라는 운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보다 어찌 운 좋은 to have a friend like you 해서 운 좋은 why am I lucky? Why are you lucky? 왜 너가 운이 좋니? To have a friend like you, 너 같은 친구를 둬서.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꼭 확인하고 우리 말로 쭉 생각하면서 뭐 만약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중요한 표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표현들 뭐 의견 말하기라든지 의견 묻기라고 생각하지 않니? 뭐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로 넘어갑니다. 뭐 앞에 나왔던 것도 나옵니다. 뭐 걱정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고 그럴 필요 그렇게까지 뭐 그기까지 말 필요 뭐 있는 뭐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인데 뭐 이런 표현들 나오겠죠. 첫 번째 대화 저 어때 보인다죠?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스템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이 뭐죠? 약간 a bit이나 a little이죠. 됐습니까? slightly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n으로 시작하는 단어나 뭐 c로 시작하는 단어, w로 시작하는 단어 이런 걸 바꿔 쓸 수 있겠죠. 본문에 n으로 시작하는 단어 보고요.
다음에 뭐 어때 보인다니까 look 어떤 써야지 look 어찌 쓰면 안 된다는 거 뭐 그런 내용들 생각하면 되겠고요. 긴장돼 보여. 긴장돼 보이는 이유가 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발표가 뭡니까? 발표가 프레젠테이션이죠. 됐습니까? 프레젠트가 선물, 현재, 제시하다, 발표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프레젠트 타임 하면은 뭐 현재 시간이고요. 뭐 it's a present 하면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he is present at the meeting은 뭐였어요? he is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참석한 이란 뜻도 있었죠. be present at present가 동사로서 발표하다고요. 명사의 presentation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이거 history class인데요. history class인데 언제 하려고 그러면 전치사 뭘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긴장돼 보인 이유가 역사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걱정거리고요. 그랬더니 뭐 걱정하지 마. 너는 많이 준비를 했어라고 안 하고 해 왔어라고 왜 했냐면 무슨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준비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비했다기 때문에 무슨 시제 써야 돼요? 현재 완료 시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준비해왔다고 하고 있고 준비하다가 P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많은 준비했어 많이 준비했어 오케이. 이 표현은 어떤 시 써야 됩니까? 어찌 시 써야 됩니까? 어찌 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은 뭐고 많이는 뭐다. 선생님 많은 준비해왔어 해도 되잖아요. 영어로 할 때는 형용사 말고 부사 써야 되니까 조심하라고요. 그 다음에 너는 멋지게 해낼 거야. 무슨 시제? 미래 시제죠. 됐습니까? 얘는 뭐 만약 이런 거 없습니다. 미래 시제니까 미래 시제 표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해내다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잘 해내다.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잘 해내다 라는 표현 다양한 표현 중에서 여기 사용된 것이 무엇인지 준비 많이 했으니까 무엇을 준비 많이 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뭐 격려해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 여기에 훨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쵸? 훨씬 더 나아졌다 뭐 feel better에다가 훨씬이란 말 넣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뭐 이러면서 대화가 끝날 것 같은데요. 오케이 대화가 끝났네요.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대화를 잠깐 뭐 점검해보면 어떤 대화가 오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일단 걱정하는 애는 보이에요 거리에요? 거리죠. 그쵸. 거리 걱정합니다. 그래서 뭐 남자애가 와가지고 너 약간 긴장해 보여 그랬더니 거리 걱정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쵸. 역사 수업 시간에 나는 뭐가 나 발표에 대해서 걱정이 된대요. 그랬더니 걱정 말라 그러고요. 무작정 걱정 말라고 하지 않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용법이죠. 그 다음에 너는 훌륭하게 해낼 거야 라는 표현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쭉 보면요 저 그래서 보이가 얘기를 You look a bit nervous 하면 되겠죠. You look a bit nervous. You look a bit anxious. You look a bit worried야 worried야 worrying이야 worried 이디형 해야 되겠죠. You look a bit worried concerned anxious nervous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뭐 긴장돼 보인다 뭐 대신 뭐 concerned나 worried를 쓰면 뭐 걱정해 보인다 하겠지만 뭐 긴장돼 보이는 거나 걱정해 보이는 거나 비슷한 의미도 똑같진 않지만 a bit nervous 그랬더니 이제 뭐 오케이 그래서 뭐 worry well 나는 뭐뭐에 대한 걱정한다 뭐 I'm 쓰겠죠. I'm worried about I'm concerned about my presentation이죠. 그 다음에 언제 라는 말을 붙여야 되니까 전치사 뭐 붙여요? in my history class 전치사 in 붙였죠. in my history class I'm worried about my presentation in my history class 됐습니까? 뭐 present의 다양한 의미 주의하라 했습니다. 무슨 엉뚱한 뜻으로 생각하면 뜻이 많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is he present? 뭐예요? is he present?
그런 선물이니? 이런 뜻이죠? 그건 참석했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present time, 현재 시간. present, 뭐, 보여주다, 발표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presentation in history class. 오케이. 그랬더니, 뭐, don't be worried 해도 되고요. don't be worried 해도 되고, 그 다음에 don't worry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넌 과거부터 지금까지 prepare 해왔다. you've prepared. 어찌, a lot of야, a lot이야? 당연히, 어찌니까, a lot이죠. you prepared much 해도 되겠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는 많은이 아니고 많이죠. you prepared much. you prepared a lot. 어찌 준비했다? 어찌 준비했다? 많이 준비했다. 뭐, you can do it well 해도 되겠고요. you can do well on it 해도 되겠고요. you can do a great job 해도 되겠죠. you will do a great job. great job 해낼 거야. 오케이. 그래서 do a great job 하면 되겠죠. you can do it greatly 이래도 되겠죠. you can do it 어찌 greatly 멋지게 해낼 거야 하면 you will do it greatly 해도 되고요. you can do a, you will do a great job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 thanks 한 다음에 I feel much better, much better죠. I feel much better now.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했죠. I feel a lot better. very better는 안 된다 했습니다. I feel very good은 되겠지만 원급이 아니고 비교급이니까 very나 so는 못 쓰고 much 써야 된다 했습니다. I feel much better now.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걱정하는 애는 여자였죠. 여자였는데 뭐가 걱정된다? 히스토리 클래스에 할 프레젠테이션에 걱정되고 남자애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한 근거는 여자애가 prepared a lot 했기 때문이죠. 많이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훨씬 기분 좋았다. 뭐 간단한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는 부분. 오케이. 그래서 너 살짝 걱정해 보여. 그러니까 you look a bit 해도 되고 a little 해도 됐습니다. 살짝 약간 있죠. You look a little. 그 다음에 look 뒤에 어찌시 쓰면 안되겠죠. Nervous. You look a bit nervous. 그랬더니 well I'm worried about이죠. I'm worried about my presentation in my history class. T-I-O-N 붙으면, I-O-N 붙으면, 뭐, 명사되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은, don't worry. 해도 되고, don't be worried. 해도 된다 했습니다. don't be worried. don't worry. 그 다음에, you've prepared 였죠. have plus pp. you've prepared 많이니까 you prepared a lot 또는 you prepared much 해도 되겠죠. a lot of 같은 많은 안 되겠습니다. you prepared a lot, you prepared much 많이 준비해 왔잖아. 그 다음에 너는 훌륭하게 해낼 거야. you will do a great job도 되고 you will do a terrific job 해도 되겠죠. traffic, terrible은 형편없는이지만 traffic은 great의 뜻이죠. you will do a terrific job. you will do it terrifically 해도 되겠죠. terrifically, greatly. you will do it, you will do it greatly. you will do a great job. thanks, I feel much better, even better, still better, a lot better. very better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한 대화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레스 체크였고요. 그 다음 부분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려니까 좀 어색하네. 다음 대화 우리말. 그래서 우리 해물 스파게티 먹을까? 또 뭐하기? 오래간만에 다시 나왔죠. 제안하기죠. 제안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거니까 뭐 여러가지 표현들 앞에서 봤습니다. 저녁 식사로서는 전치사 force죠. for dinner 됐습니까? 뭐 seafood spaghetti 뭐 이런 표현들 있을 겁니다. 뭐 먹다라는 표현은 eat이나 have나 뭐 시험삼아 먹어볼까? 이런 try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래에 할 일이죠. 내가 가게 들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집에 오는 길에 이런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셔야 돼요. 전치사 on을 쓰죠. 됐습니까? 나의 길 위에, 어디로 가는 길 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길 위에, 내가 집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치사 on과 to 같은 걸 쓰죠. on my way home 이렇게 식으로 쓰죠. on my way home 이거 되게 많이 쓰이겠죠? 통째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잠깐 들르다 라는 표현은 뭡니까? step by 라든지 뭐 stop by 이런 것들 있죠. 잠깐 들르다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난 잠깐 들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이런 표현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물 스파게티 먹으려면 여러 가지 뭐 면이라든지 해물이라든지 재료가 ingredient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ingredient 살려고 잠깐 들릴 거라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자, 이 표현 문법적으로도 중요하죠. 우리가 필요한 것. 오케이. 그래서 것은 것인데 어떤 것? 우리가 필요로 한다를 우리가 필요한 것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관계사라는 표현인데, 내가 선행사죠. 그렇죠? 근데 선행사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 모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인데 얘만 명사인 녀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고 했던 개를 쓰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 뭐 이미, 뭐 벌써 이런 뜻인데 저 이미? 라고 묻거나 벌써? 라고 물을 때는 뭐예요? 이미 다 했니? 벌써 다 했니? 는 뭐였어요? 예? 이었죠? 그렇죠? 근데 얘는 묻는 거 아니니까 이거 말고 평범한 문장에 쓰는 A로 시작하는 개겠죠. 됐습니까? A로 시작하는 그 녀석은 위치가 not의 위치하고 똑같죠. 빈도부사하고 똑같은 위치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이 부분입니다. 불필요 표현하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할 때 또 뭐가 사용될 건데? 대동사가 사용될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까? 집에 오는 도중에 어디에 들를 필요가 없다 대신 왔죠. 이 대동사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먹자고 제안했는데, 해물 스파게티 먹자고 제안해놓고는 이제 재료 사려고 내가 잠깐 들를게 그랬더니 그럴 필요가 없다. 불필요 표현했죠. 그리고 들를 필요가 없는 이유는 재료를 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알겠어. 뭐 그러면 몇 종 세트? 2종 세트죠. 뭐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 미래의 계획을 표현하는 거죠. 나 6시까지 미래 시제 쓸 거고요. 집에 올 거야. 그 다음에 집에 6시까지 오는 의도죠. 그쵸? 뭐 하기 위해서? 네가 요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요? A가 뭐뭐 하 돕다 라고 해도 되죠. 그쵸?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help A 동사 원형도 되고 help A to 부정사도 되죠. 얘가 뭐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네가 요리를 하는 거야, 네가 요리를 당하는 거야,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여기 PP형은 쓰면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와야 되겠죠. 능동일 때는 동사 원형이나, 이거 사역 동사 할 때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네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부분에 to 부정사를 두 번 써도 되고 한 번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뭐 고맙다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끝이 났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문장부터 쭉 해놓고 해볼까요? 자, 그래서 뭐 먹자라는 제안하는 표현부터 먼저 갑니다. 오케이.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죠? 여러가지 표현이 있지만 남자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표현 중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Shall we have? Shall we have? 그건 뭡니까? Seafood spaghetti겠죠?
Shall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하면 되겠죠. 뭐 for dinner 이거 많이 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Shall we have 대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마침표로 끝났고 여기에 have 그대로 형태로 하고 싶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된다? Let's have seafood 였죠. 물음표인데 여기에 having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how about having, what about having이죠. 제안하기 표현 살펴봤고요. Why don't we have도 있죠. Why don't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이렇게 제안할 수 있고요. 그랬더니 뭐 거기에 동의하니까 들르겠다는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자가 얘기하기를 뭐 sure 이릅니다. Of course. 그다음에 들르다가 뭐예요? 들르다. 그래서 I'll 쓰겠죠. I'll stop by 쓰죠. Stop by, step by 또는 stop by. 그다음에 내가 집에 오는 도중에 아 참, 더 스토어 하겠죠. 더 스토어, I stop by the store. 그 다음에 뭐, on my way home 이라 했죠. On my way home, 또는 on the way home. 됐습니까? 집에 오는 도중에 가보라고요? On my way home, 또는 on the way home. 들르다, stop by. I stop by, ste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집에 오는 도중에 들를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는 불필요 표현이 나오죠. Sure. Sure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푸드 스파게티 먹자란 제안을 동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그리디언트를 구입하기 시푸드 스파게티 만들기 위한 인그리디언트 구하기 위해 구입하기 위해 stop by 하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다란 얘기죠. 그랬더니 남자가 You don't have to do that이겠죠. 그럼 do that은 뭐 대신 왔습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까? You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대신 왔죠. 집에 오는 도중에 stop by 할 필요 없어. 됐습니까?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말 묻힐 수도 있지만 안 묻혀도 되겠죠. Because we have. We already have 라 했죠. We already have. 벌써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필요로 한다.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것. What we need죠.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what이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 이 부분이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재료가 하나는 아니겠죠?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에 the things가 명사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여기에 them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We need them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we need them만 만들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해? We need them. 그럼 지금 무슨 어가 사라진 거야? 목적어가 사라진 거죠. 목적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없단 얘기가 얘가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them이 있으면 뭐라 그러면서 때려잡자 그랬어요? 좀비라 그러면서 때려잡자 그랬죠. 됐습니까? We already have the things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 그래서 얘는 의문사의 what이 아니고 그리고 관접 의문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알아 몰라? 알죠. 모른다면 의문사라고 얘가. 이 상황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데 다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뭔지 필요한지 알고 그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만약에 대화가 이렇게 진행됐다 치자. 필요한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I will stop by on my way home. Can you tell me what we need? 라고 이렇게 했다 치자. 됐습니까? 나 집에 오는 도중에 들릴 건데 라는 말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거야. 내가 I'll stop by on the way home 한 다음에 넌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였으면 똑같은 거 사용돼. Can you tell me what we need? 근데 Can you tell me what we need? 에 사용된 what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몰라. 그러니까 그때 사용된 what we need? 의 what은 의문사라고요. 그리고 Can you tell me what we need? 대신 쓸 수 있는 게 what do we need? 잖아. What do we need? 우리가 뭐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생김새로 사용된데 이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을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건 시험 문제에 출제될 때도 됐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제대로 출제 안 됐던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관계 대명사로 하시고 the things that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갖고 있다니까.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stop by on the way home. We already have the things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러면서 대화가 끝이 나죠? 아, 아니네요. 오케이. 뭐, oh, I see. 이러죠. 여자가. Oh, I see. 그러면, 그러면이 한 단어로 하면 then이고요. 두 단어로 하면 if so죠. If so. 됐습니까? Then, if so. If so는 if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대신 맞죠. 만약 우리가 이 필요한 게 다 있다면 이런 뜻으로 온 겁니다. then은. If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I'll come back home. 하면 되겠죠. I'll be back. 그 다음에 6시에가 아니고 6시까지니까 I'll be back home 6시까지 by죠 by 언제 언제까지 어떤 행동을 완료하겠다 할 때 by를 씁니다. 6시에 올 거야는 at 6겠지만 6시까지 올 거야는 by 6고요 이때까지 이 동작을 완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언제 언제까지란 뜻으로 쓰이는 또 다른 단어는 이것도 있죠. 그쵸. 근데 이걸 쓰면 이 시점까지 계속 이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쓴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쓰면 이 시점까지 이 행동을 완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못 써요. 됐습니까? 6시까지 오는 행동을 완료할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얘도 언제 언제 by도 언제 언제까지로 쓸 수 있고 until도 언제 언제까지로 쓸 수 있지만 이 시점까지 이 동작을 완료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못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해석이지만 동작을 완료하겠다는 언제 언제까지는 by를 쓴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너 요리 돕다 너가 요리하는 것을 돕다는 뭐였는데 help you cook이죠. help you cook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help you to cook 해도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help you cook 했는 모양이네요. 간수를 보니까 to help you cook cook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도 가능하다? to cook도 가능하고 cook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okay. I'll be back home by 6 to help you cook 또는 to cook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얘도 되고 얘도 된다 라는 얘기 많이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내용 뭐 간단하게 뭐 다 정리됐죠? 됐습니까? 뭐 먹자고 남자가 누가 제안했다? 씨푸드 스파게티 먹자고 제안한 사람 누구다? 남자다. 됐습니까? 자기가 제안했으니까 자기가 뭐 재료까지 사오는 호의를 베풀겠다고 한 거죠. 내가 들러가지고 살게 이랬죠. 아,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그렇죠. 남자가 지가 제안했는데 여자가 사올게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뭐 씨푸드 스파게티 먹자고 제안한 이유가 집에 남는 음식 해치우려고 한 거네요. 됐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어 알겠어 재료 없는지 알고 들릴게 여자가 그랬더니 남자가 어 그럴 필요 없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아닌 곳에 있는 사람은 여자죠. 집에 있을 가능성이 뭐 확실히 집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남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남편이 일찍 퇴근했나봐요. 됐습니까? 와이프가 늦게 퇴근하면서 어 집에 돌면 할게 그랬더니 어 냉장고 열어보니까 다 있어 필요한 거 어, 그럴 필요 없어 불필요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6시 퇴근해갖고 왜 퇴근했다?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볼 부분 여러분들이 고치게 될 시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안합니다. 그렇죠. Shall we? 동사 원형이죠. Shall we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이죠. Why don't we have? 뭐 How about having? 이런 것도 가능한 말 알죠. 나가 잠깐 들릴게. I'll stop by the store. 그 다음에 내가 집에 오는 도중에 on the way home. 원래는 on the way 뒤에 to 하고 것이 와야 됩니다. 근데 home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죠. 내 안에 to가 들어있을 때도 있죠. go home이에요. go to home이에요. go home 하죠. 그러니까 go home 할 때 home이지 my home 할 때 home이 아니에요. 얘는 명사가 아니고 부사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들릴 필요 없다. you don't have to do that. you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대신 왔다 했죠. 가게 들릴 필요 없어. 대동사 do that은 you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오케이.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유죠. 여기 because란 말을 넣을 수 있다 했죠. Because we already have the things. 자, 내가 살짝 바꿔놨죠. 그러니까 we already have the things that we need 또는 which we need고요. 본문에는 the things가 없고 we already have what we need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 이유는 여기에 얘가 없을 때 사용된 얘가 없으면 얘예요. 됐습니까? 얘가 없을 때 사용된 얘는 의문사가 아니고 뭐다?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s that 뭐 그 다음에 뭐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that 대신에 which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단 거 있으면 좀비 때려잡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좀비 때려잡는 얘기는 얘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생략됐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라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알겠어. 뭐 들을 필요 집에 already have what we need 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I don't have to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한다는 사실 알겠어. 만약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갖고 있다면 then if so죠. If so는 그리고 if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대신 왔다 했죠. If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I will be home by 6.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이죠. 도와주기 위하여니까 얘밖에 안 되겠죠. In order to도 가능합니다. In order to help you cook 또는 to c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세 번째 표현은 뭐 남자 혼자 어떤 상황을 쭉 얘기하고 끝이 나는 그런 파트입니다. 대화 파트의 마지막 부분. 자, 제인이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무슨 시제예요? 진행형이죠, 뭐. 됐습니까? 팩트입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은, 그쵸. 사실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일시적인 사실은 진행형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부담이 뭐였더라? 얘 통째로 하면 되겠네. 너무 많은 부담을 주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죠? 너무 많은 부담을 주다. Put too much pressure. Put too much stress 였죠. 그 다음에 제인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이거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할 때 어떤 제기 대명사를 쓸지 생각해 두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번에 그녀에 대한 팩트니까 이번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이번엔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뭐 always 같은 빈도부사의 위치 뭐 생각해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hard야, hardly야. hard죠. hardly는 빈도부사로서 hard하고 아무 관계없이 뭐뭐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니까 hardly 쓰면 안되겠죠. 그렇습니까? 항상 열심히 공부. 그냥 뭐 제인에 대한 팩트니까 현재 시제 썼을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레스 뭐?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막 공부만 하냐. 그녀가 믿는데 완벽한 문장을 믿고 있죠. 됐습니까? 대지 생략됐겠죠. 그녀가 완벽한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어디서 라는 질문이 대한 대답이니까 전시사 붙었겠죠. 됐습니까? 모든 시험에서. 전시사 뭐 씁니까? Every test, every exam 앞에 전시사 on을 씁니다. On every exam, on every test. 됐습니까? 전시사 on을 쓴다라는 거. 완벽한 점수는 뭐예요? 뭐 퍼펙트 스코어나 퍼펙트 그레이드 뭐 이런 표현들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제인이 이렇게 믿기 때문에 맨날 공부만 하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만약 네가 그녀의 친구라면 이네요. 만약 네가 그녀의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그녀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본문에 없는 거죠. 제가 끼워 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녀의 친구가 될 가능성 몇 퍼센트? 0%니까 아까는 가정법이 아니고 만약 우리 팀이 지게 된다면 이런 표현할 때 비슷한 거 사용됐죠. 그쵸? 그때는 조건문이니까 무슨 시제 썼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시제 써야 되겠어요? 그쵸? 왜?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됐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녀의 친구라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는 뭐 A에게 무슨 말을 해줄 거니 뭐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사용하는 말하다는 tell 같은 거 쓰겠죠. 됐습니까? 근데 will 쓰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will 말고 딴 거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녀의 제인의 친구라면 무슨 말을 해줄 거니? 그러면 불필요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는 뭐뭐 할 필요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표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인가? 아, 여기서부터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인 is putting, 남자가 말하길 제인 is putting이죠. 제인 is putting what? Too much pressure. Where? 전체 못 씁니까? On herself 쓰면 되겠죠. Too much put too much pressure on까지. Jane is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herself.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Jane is putting. Jane is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herself. 그래서 put too much pressure on이라는 표현을 알아두란 말이고요. 제기되면서 써야 되는 거 알아두세요. 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니까 her 쓰면 안 되고 herself 꼭 써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lways의 위치는 studies 앞이야 studies 뒤야. 그러니까 she always죠. She always studies hard죠. She always studies hard. 그녀에 대한 사실 Jane always studies hard.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니까 일반 동사의 앞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believes죠. She believes 뭐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that 생략해도 되죠. 없어도 됩니다. that 그녀가 받아야만 한다. she 뭐 여러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has to get, must get, should get 이런게 가능하겠죠. has to 썼네요. has to get a perfect score 썼네요. she has to get a perfect score. 그 다음에 모든 시험에서가 뭐라고요? On every test라 했죠. Every 뒤에는 every book이야, books야, 뭐니야? 뭐 두 개 되나요? 하나 되나요? 셀 수 있고 하나라 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죠. Every book밖에 안 되죠. Every 뒤에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된다. On every test, 모든 시험에서 she has to get a perfect score 라고 believes, 라고 믿고 있다. 됐습니까? Okay. She believes that she has to, Jane believes that Jane has to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test.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그녀의 친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What if you... were겠죠, 뭐겠어요? What if you were her friend겠죠? What if you were... 가정법 과거죠, 이건. What if you were her friend? 너는 무슨 말 하겠니? What would you say겠죠? What would you say 그녀에게 to her 안 되겠죠? What would you say will 쓰면 안 되죠? 가정법 과거니까 됐습니까? What if you were her friend? What would you say to her? 그래서 뭐 Jane한테 뭐 you don't have to study too much 뭐 이런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 막 너무 심하게 막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뭐 이런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인은 뭐가 문제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죠. 그렇죠? 왜 그렇게 스트레스,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까? 그래서 퍼펙트 스코어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맨날 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건강을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그래서 뭐 Jane is 부정적으로 많은 pressure니까 부정적인 too much pressure죠. 나머지 애들은 안 되겠습니다. Too much pressure 셀 수 없으니까 이거 안 되고 얘들은 뭐 아예 뜬금없습니다. 이거 혹시 훨씬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훨씬 아니죠. 이거 훨씬이었다면 얘도 되겠지만 이거 훨씬 아니죠. 많은이죠. Too much pressure on herself. 그 다음에 뭐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본 동사 앞이죠.
always studies hard. 뭐 하드리 하면 거의 항상 공 뭐 이건 거의 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쓰면 안 됩니다. hard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부사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She believes 대신에 she believes that 대신 다음에 이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올 거니까 완벽한 문장 될 거고 대시고 she believes that she 받아야만 한다니까 should get has to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 명사. She believes that she has to get a she should get a perfect score on every test. 그래서 만약 네가 그녀라면 그녀의 친구라면 what if you 과정법 과거 were a friend what 가정법 과거니까 will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가정법 과거의 형태였죠. Would you say to her 뭐라고 말해주겠니?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될 것은 연습장도 내가 또 프린트 해줘야 되나? 니들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방법을 모르니까. 자, 지금 프린트 해드린 또 프린트. 아 진짜. 지금 프린트 해드린 건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쓴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얘들을 쓰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쓰지 않고 쭉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용입니다. 꺼져 있냐? 아, 원노트로 보냈구나, 내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 가기 전에 참 문법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대화 파트 쭉 뭐 심도 있게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끝낸 문법 하나랑 그 다음에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조심해야 될 문법 하나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분사 부분입니다. 어떤 애들이 만들었다? 어떤 애들이 만들었다? 분사 구문 일명 어떤 애들? 게으른 놈들의 문법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렇게 뭐 비격식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격식을 차리려면 뭐를 분사 구문 만들 수 분사 구문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죠. 뭐라야지 분사구문 된다. 뭐라야지 분사구문 된다. 부사 구라야 되죠. 그쵸? 속였죠 또. 부사 절이라야 되죠. 구하고 절의 차이점은 공통점은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구와 절인데 뭐가 있을 때 절이라 그럽니까?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절이라 그러죠. 부사 절을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뭐가 부사절이에요 하는 애들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부사절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조건의 부사절 if나 unless로 시작하겠죠. 조건의 부사절 또는 양보의 부사절 뭐뭐 하지만 비록 뭐뭐 하지만 양보의 부사절 이렇게 총 6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과 그 다음에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총 6가지 종류가 있다. 걔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칼질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칼질 한 번 하면 독립분사구문 그쵸? 앞에 한 시제 더 과거면 완료분사구문 뭐 이런 거 다 배웠었죠. 아 참 그거 우리가 풀이 좀 덜 했는 게 있구나. 바빠서 일단 뭐 이거 하면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게 다네요. 자, so, feeling nervous, Jis was carefully studying her notes in her notes. Okay. 긴장되었지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긴장되었기 때문에라고 했네요. 저는 수업할 때 긴장되었지만, 뭐,
의자에 앉아서 세심하게 뭐 그녀가 적어 뭐 필기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했는데 뭐 긴장되었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although she was feeling nervous라고 했는데 여기는 because라고 가르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은 이와 같이 여기에 뭐 because라고 그러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여기 무조건 because로 바꿔야 돼가 있는 건 아니에요. although일 수도 있고요. 뭐 if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because she was feeling nervous가 feeling nervous로 바꿨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부사절이란 why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동사 있네 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하면 얘가 부사절이란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she하고 지수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칼질 두 번 했고 여기에 뭐가 생략된 경우입니까? 여기에 being이 생략된 경우죠. being feeling nervous. 근데 being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뒤통수 치는 거죠. 야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하면서 being feeling nervous 해야 되고 feeling nervous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wanting to clear his mind 뭐 그러니까 clear his mind는 마음을 정리하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뭔가 좀 마음이 복잡한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죠. Theo decided to take a day trip. 뭐 decide는 누구처럼 이런 얘기도 알아두셔야 되죠. decide는 want처럼 to도만 목적으로 취하죠. to take a day trip 뭐를 타고서 할 때 on a train. 그냥 by him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by himsel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alone이었죠. alone 이거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수거 이러면서 얘기했습니다. alone이죠. alone 혼자서 뭐 for himself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했고요. of oneself면 저절로 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y oneself는 다른 사람 없이 without anybody 이렇게 했습니다.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이 문장은 쉽다 이 문장은 어렵다 정도만 연습해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세요. Okay. Because he wanted 왜 선생님 왜 wanted예요? 여기에 시제일치하고 있죠. 시제일치 여기에 왜 was예요? 시제일치하고 있는 거죠. 시제일치 해줘야 되겠죠. Because he want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Because she i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제일치. 그러니까 절일 때는 뭐가 재등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 분사구문을 절로 바꿀 때 절이라는 녀석은 항상 뭐가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시제일치 다시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walking on the street 뭐 거리를 걸어간다는 얘기고요. I saw my teacher with his children 또 애랑 같이 있는 선생님을 봤다는 얘기인 거고요. 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걸어가는 동안 봤다니까. 그래서 이 느낌 드는 게 while 진행형 시제죠. while 진행형 시제 그러면 단순 시제 여기 과거 진행형이었으니까 여기 과거 시제인 거죠. while I was walking 뭐 근데 뭐 이거 귀찮아 뭐가 생각되는지 귀찮아 뭐가 생각되는지 생각하기 귀찮아 그럼 뭐 써도 될까? 냈으면 되겠죠. As she was feeling nervous. As는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분사구문을 게으른 놈들이 날린 거다, 얘를. 얘를 어떤 형태? 얘를 ing 처리해 준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이 뭔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부사절이 이제 왜 부사절을 부사구의 형태로 간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주어 동사가 없애서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 부사구란 얘기는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동사가 있는데 더 이상 동사가 나는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고 동사는 문법적 동사가 아니라고 ing가 주어와 동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사구가 부사절이 된 거다. 접속사 생략하고 같으면 생략하는데 같지 않은 경우에 생략 못한 걸 보고 같지 하는 경우 무슨 분사구문이 된다? 주어가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어야지 독립할 수 있어? 주권이 있어야 독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말한다. 주어가 있는 경우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한다 했죠. 주어가 다른 경우 특히 뭐 날씨가 어땠기 때문에 내가 뭐뭐 했다 이런 거 할 때 It being sunny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 했어. It being sunny, being sunny가 아니고 it 있어야 했어. It being sunny, I played soccer with my friends. 화창에서 친구들과 축구했다 할 때 being sunny가 아니고 it being sunny 이런 거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시제와 같으면 현재분사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하면 부사절의 동사가 주절의 시제랑 같지 않고 한 단계 더 과거면 그게 아니라면 무슨 분사구문? 완료분사구문 쓴다고 배웠죠. 어, 기억도 다 까먹었죠. 저 분사구문 막 기니까 또 까먹습니다. 저. 자, 배가 고파서 지금 저녁 먹고 있어. 할 수 있죠? 그쵸? 어, 배가 아까부터 고파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배고픈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 같으니까 칼질은 두 번이죠. 여기는 무슨 시제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고 여기는 무슨 시제니까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현재 진행형 현재죠. 현재의 뿌리도 현재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한 단계 더 과거예요 라는 뜻으로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했죠. 맞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랬다? 완료분사구문이라 했죠. Having been hungry. 그래서 분사 만들었고요. 비동사는 거기에 have 플러스 뭡니까? have 플러스 완료시제라는 게 바로 have 플러스 pp죠. 근데 분사구문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뭐 이러면 그냥 후루룩 하고 아이고야 이렇게 한다 했죠.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저녁 먹는 중이야 아주 그쵸? 아이고야 이건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저녁 먹는 중이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하냐 아이 바보팅 날려버렸네. 하여튼 뭐 여기 having been hungry 였습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 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같으면이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에 이 5과에서 다 안 끝나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완료분사.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의 의미일 때는 being 플러스 과거분사로 쓴다. 이때 being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거 다 다뤘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또 보여드려야 되나? 내가 과학에 관심 있어서 나는 태양계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죠? 그렇잖아요. 이거 뭐 안 쓰는 수동태 할 때 했습니까? 바에 안 쓰는 수동태 할 때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볼 거 없습니다. 그쵸? 관심 있었던 애하고 공부했던 애하고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하고 얘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똑같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얘 이렇게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얘가 뒤통수 쿡쿡 지르면서 야 빙 너만 분사냐? 나도 분사다. 어 너 나랑 생긴 거 다른데? 어 너는 현재 분사지? 나는 뭐야? 나는 과거 분사야. 무슨 구문 만들 거야? 분사 구문 만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되게 뭐 몇 개? 그쵸? 사실 when, where, how, why 전부 다 부사는 아니고 사실 where에 대한 대답이 부사절인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when how, why에 대한 대답과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그러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 비록 뭐뭐하지만 또 뭐뭐하지만 이런 뜻이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인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건문이죠.
그 다음에는 양보조. 그 다음에는 뭐 왜 하나 뺐어? How 빼먹었네요. 뭐 How 만들기 어려웠나? 뭐 한 번 더 When에 대한 대답 나오고 있습니다. How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en he finished homework, 그가 일을 끝마쳤을 때 He went out for a walk, 그는 산책하러 나갔다. 뭐 끝마쳤던 거 과거, 산책했던 거 과거니까 우리가 완료분사고 문쓸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끝마친 사람하고 외출 뭐 산책 나간 사람 같으니까 갈 일 두 번 하고 finishing the work 했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he went out for a walk에 대한 대답이란 말입니다. Finishing the work가 When did he went go out for a walk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시간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과거에 피곤해서 과거에 일찍 뭐 earlier than usual은 평소보다 더 일찍이죠. earlier than usual 이것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earlier than usual 어쨌든 평소보다 더 일찍 자러 갔다. 뭐 시제 갔고 그 다음에 피곤했던 사람 집에 자러 간 사람 같으니까 갈 일 두 번 하고 feeling tired 하면 되겠죠. felt가 어떻게 feeling이 되지? ing 맞는다니까. 됐습니까? 이거 몇 번째 녀석입니까? felt는 feel이 3단면식을 feel, felt, felt 하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똑같은데 얘는 몇 번째 녀석이니까? 두 번째 녀석이니까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feeling 하면 된다고요. feeling tired.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you go to bed earlier than usual? 그러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다. 이유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이 이유의 분사구가 된 거죠. If you leave right now, 지금 당장 떠난다면 you will be there on time. 넌 제 시간에 거기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같이 날아가겠죠 뭐. Leaving right now. 지금 떠나? 너는 제 시간 도착할 거야? 아, 지금 떠난다면.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만났을 때 이걸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I live next to his house. 내가 비록 그의 옆집에 살지만 저 이거 경험적 용법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적 I've never met him. 그래서 뭐 날라가고 living next door to his house 하겠죠. living next to his house I've never met. 옆집 살아 만나본 적 없어. 옆집 살면 만나본 적 있어야 되잖아. 그럼 옆집 산다는 말과 얘하고 안 어울리죠. 그런 경우에 바로 여러분들이 뭘 이게 없더라도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뭐 넣으면 잘 어울려? 번 넣으면 잘 어울리죠. 그런 경우에 벗을 안 쓰고 여기다 얼도를 쓰고 양보의 부사절이다. Why she was listening to music? 뭐 이거네요. 이거 음악 들으면서 저녁 요리했다. 듣는 동안 요리했다죠. 그러니까 이 그림 그려지니까 while 진행형 cook 됐습니까? 여기 cook이라고 써 있어서 cook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단순 시제를 선생님이 cook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being이 생략된 거죠. being listening to music인데 listening이 being 뒤통수 찌르면서 나도 분사거든 이러면서 날아간 거죠. being listening to music. 그 다음에 이제 not doing도 얘기했죠. not doing은 never doing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분사 구문 중에 난이도가 좀 높은 게 뭐였다 그랬냐면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Unless I study now, I will get a bad grade. 뭔 소리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Unless는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If not이었죠. If not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not이 study하고 합쳐지면 이렇게 되겠죠. If I don't study now, I will get a bad grade 이거죠. So if I don't study하고 if not을 unless로 바꿀 수 있으니까 unless I study now, I will get a bad grade죠.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 만들 때 멍청한 애들은 뭔 짓 한다. 그냥 기계처럼 접속사랑 주어 없애고 얘를 ing 하면 돼. 이러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한다. 나는 나쁜 성적 받을 거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unless나 without이나 hardly 같은 애들 만날 때마다 내 안에 뭐 있단 얘기 자꾸 얘기합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분석하면 된다? Not studying now 이렇게 한다 했죠.
unless 속에 들어있던 not이 없어지면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not이 튀어나왔으면 not studying now 됐습니까? unless I study now, I will get a bad grade는 not studying now, I will get a bad grade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not 있는 접속사도 있습니다. unless 안에 not이 분사원 만들 때 튀어나와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not knowing the answer because I 자 얘를 원래대로 하면 친절버전으로 바꾼다고 얘기했죠. 친절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because 하고 I를 용감하게 쓴 이유는 여기에 얘가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 쓰기 전에 얘 한번 쳐다봤습니까? 그러면 because I 이렇게 되는 거죠. Because I didn't know the answer, I kept silent.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에 거 쓰기 전에 얘 쳐다보라고 그랬어? 시제 확인하란 말이죠. Because I didn't know the answer. 내가 대답을 몰랐기 때문에 Why did you keep silent죠? Why did you keep silent? 왜 조용히 있었어? Because I didn't know the answer. Not knowing the answer. Never knowing the answer.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because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 했어요. 분사구문의 핵심은 그거라 했습니다. 여기 because 있으면 딱이네. 됐습니까? 분사구문은 크게 물론 딥하게 들어가면 독립분사구문이라든지 완료분사구문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다루면 거기까지 안 들어가면 지금처럼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하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이 중간중간에 구석구석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전치사를 because 같은 녀석이 여기 숨어있구나 because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어렵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오케이 잠깐만 니네 뭐 스케줄 변한 거 있습니까 혹시? 없죠? 예? 스케줄 바뀐 거 있습니까 스케줄? 뭐라고? 10월 이거는 2학년 거고 중3 어디갔어 중3 니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12, 13으로 알고 있는데 니들은 12, 13 변동 없지? 변동사항 있으면 카톡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좀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시험범위 나왔습니까? 그럼 바로바로 좀 알려주면 안될까요? 어디까지래요? 5과 6과 본문문법 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어디다 써놔도 바보잖아. 잘 알지 성빈아 수민아. 그래서 선생님 정신없이 육과 막 문법 막 하고 있으면 워워 해. 여기 올라타가지고 워워 그만 대화까지라고 했잖아 이 자식아 말하면서 니들은 뭐 지금 사실은 사과도 시험 범위 안 들어갔었으니까 사과 오과 뭐 이쯤 되는 거 아니야? 시험 범위 나온 바로 좀 알려줘. 알겠습니까? 씨, 또 맨날 무슨 이야기 하는 거 알겠지? 오케이. 오, 단어 꽤 썼는데? 나 이거보다 못 쓸 줄 알았더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안녕히들 갔어요. 네.